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어주시고요.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그리고 이제 좌측 깜빡이 출발할 건데, 우리 실제 시험은 여기 왼쪽에서, 여기 왼쪽에서 나와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왼쪽 차단계에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단 시험장에서 올려놓은 영상 참고하시고,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걸로 할게요. 출발 시험 좌측 깜빡이 키시고, 그리고 기어 드시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깜빡이 꺼주시고, 여기서 나올 때 다시 좌측 깜빡이 켜야 되겠죠. 자, 헤드매트 드시고, 자, 150m 전방에서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여기 불법 충차 주의하시면서 진행합니다. 자, 횡단보도 앞에서 한번 정지하십시오. 왜냐면 좌우 시야가 확보 안 되기 때문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그럼 좌우 안전 확인하고 천천히 출발. 천천히 가십시오. 자, 왼쪽 오는 차 보시고, 자, 10초 걸릴 것 같으면, 자, 차 놓으면 천천히 진행. 자, 오른쪽 끝으로 들어갑니다.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여기는 제한 속도 50km 구간이고요, 시험장 나왔을 때는 30km 구간입니다. 자, 초록불. 150m 전방에서 우회전.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멈추면 중립. 10초 이상 대기시면 지금 중립입니다. 중립 상태에서 브레이크 떼고 계시면 안 됩니다. 감점 먹습니다. 자, 신호 바뀌었고요. 아직 기어 넣지 마시고, 앞차 움직이는 거 보고 넣으십시오. 자, 기어 넣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 오른쪽에서 오토바이가 직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좌우 안전 확인하는 겁니다. 자, 초록불이면 일시정지 의미 없죠. 자, 숙지지고, 자, 오토바이 주의하면서 횡단보도 빨간불 오른쪽 끝으로 천천히. 자, 불법 중차 있네요. 좌측 깜빡이 바로 켜시고, 자, 왼쪽 보고 진로 변경. 자, 불법 주차가 없으면 2차로 쭉 직진해도 되지만 불법 주차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로 옮기셔가 진행하셔야 됩니다. 제한 속도 50km 구간이고요. 자, 500m 앞에서 우회전. 자, 300m 앞 우회전. 방금 이제 도로가 약간 헷갈리는데, 여기서 깜빡이 켜고 들어왔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잘 체크하시고.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오른쪽 안전 확인하시고.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회전 깜빡이. 빨간불이가 일시 정지했다가, 네, 좌우 안전 확인하고 전체 출발. 보시고, 자, 오른쪽. 자, 왼쪽에 차 놓으면 오른쪽 끝으로 천천히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진로변경할 때 깜빡이 미리 켜시고, 30m 진행하시고, 왼쪽 차 있으면 앞에 보시고, 여기도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자, 들어오시면 깜빡이 꺼주시고. 자, 여기서 지속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왼쪽 차 없을 때 미리 한 칸 옮길게요.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왼쪽 보시고 30m 왔죠? 진로 변경. 다 들어왔으면 깜빡이 끄시고. 자, 지속도는 교통 흐름을 보고, 감독관이 보고 충분히 속도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일 때
누르게 되어 있고요. 50km 구간이기 때문에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멘트가 나옵니다.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그러면 40km 이상으로 15초에서 5초만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61km 넘으면 실격입니다. 주의하십시오. 네. 자, 왼쪽 진로 변경하기 위해서 깜빡이 켜겠습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30m 진행하시고 왼쪽에 차 있으면 앞에 보시고 자, 이제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다 들어오셨으면 깜빡이 꺼주시고 진로 변경 위치는 꼭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노면 표시만 보고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신호 잘 보시고 500m 앞에 U턴 차 뒷바퀴가 살짝 보이게 정지 기어놓은 중립 자 초록불 들어갈 거예요 자 기어놓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 자, 300m 앞에서 유턴 깜빡이 미리 켜시고 자 왼쪽 안전하게 나오고 질러변경 질러변경 끝났으면 깜빡이 껐다가 유턴 깜빡이 다시 켜시고 적신호시 유턴입니다 적신호시 유턴 멈추면 중립 자 주황불 기어 넣으시고 적신호 들어왔죠 핸들 다 돌리고 유턴 바로 좌측 깜빡이 켜고 30m 지나가고 2차로로 한 칸 옮길게요. 왼쪽 안전 확인하시고 네, 30m 왔죠. 질러 변경. 깜빡이 꺼주시고 정선 앞에 스탑. 꼭 여기서 안 옮겨도 되는데 지금 미리 옮기는 건 유턴하고 나면 뒤에 차가 없어요. 신호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이용하셔가지고 유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기어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여기도 마찬가지야. 속도도 50km 구간이고 지속도는 여기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정해진 구간은 없습니다. 10km 넘으면 실격이니까 주의하십시오. 자, 좌측 깜빡이 미리 켤게요. 30m 진행하고 자, 왼쪽에 차 없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달았으면 끝이고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넣고. 차하고 안전거리는 내 속도의 20을 빼시면 됩니다. 지금은 50km 이하니까 30m 이상. 예. 자, 500m 앞에서 U턴. 300m 앞에서 U턴. 자, 좌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150m U턴. 자, 기어 넣고 출발. 깜빡이 껐다가 다시 좌측 깜빡이 켜시고. 보행 신호 슈턴입니다. 보행 신호 슈턴. 좌회전 보행 신호 슈턴. 예. 좌회전도 가능합니다. 자, 기어주시고. 자, 우회전하는 차 조심하시고. 사람들 다 돌리시고. 우측 깜빡이 켜시고 4차로로 바로 들어와도 됩니다. 아, 저는 지금 3차로 들어와서 우측 깜빡이 켰는데 바로 4차로 들어와서도 상관없습니다.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종료 깜빡이 킨 겁니다. 지금 예, 제가 3차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차를 멈추시고 그 다음에 피 놓으시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 끄면 됩니다. 그럼 감독관이 알아서 비상 깜빡이 킬 겁니다. 자, 영상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쇼였습니다. 여러분들 아자아자 화이팅!